안녕하십니까. 마켓포커스의 하경민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다소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물론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비축 과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추가 상승을 베팅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경기에 대한 둔화의 우려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양적 완화가 증시의 유동성을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온 유동성은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 경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진한 할 때에는 금방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거품을 일으키고 또 증시에 상당한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이에 따라 오늘 이 시간 글로벌 양적 완화 경기의 전환점이 되나라는 주제로 저희가 특별 좌담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어질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윤창현 원장, 성균관 대학교의 김인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양쪽 완화를 비롯한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지 못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먼저 보십니까? 예,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1929년대 대공황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처방도 나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 최근에 와서 특징이 있다면 이제 금융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금융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채를 조달하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만 발행하면 금방금방 돈이 조달되고 또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그 양적인 그런 그 통화팽창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이 부채 축적 과정, 네, 그것이 이제 그동안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이고 또 국제 간의 자본 이동도 상당히 좀 그 강해졌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국제 간의 자본이동 뭐 주식 사러 들어오고 돈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이 돈들이, 뭉칫돈이 움직일 때 특징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이동이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부채 축적 과정과 금융의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경제가 조금 한 군데에서 안 좋아졌을 때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갑자기 뭉칫돈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그 파장은 원래 있었던 파장의 10배, 100배로 이게 증폭이 돼버린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리만이 좀 안 좋아졌다, 뭐 파산했다. 그럴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뭉칫돈들이 갑자기 그냥 회수가 되고 이동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위 블랙홀이라고 그래서 자금이 딱 멈춰서는 그래서 누구는 뭐 이대로 멈춰라 하면은 딱 전체가 다 멈추는 식으로 예. 일부만 멈춰야 되는데 그런 그 아주 그 굉장히 심화된 그런 금융과 부채 축적 과정이 지금에 와서 이런 그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금융 쪽에서 계신 분들이 금융의 특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이 가진 위험과 또 수익 또 좋은 점 나쁜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증시에는 많은 또 유동성이 지금 유입이 된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지 않으려면은 경기가 좀 저점을 치고 회복 중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저점을 치고 회복하는 국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경기는 실물 경제의 흐름이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해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실물 경제 쪽에 투입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 생산 확대로 가기는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실물 경기 순환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 장시간이 걸리는데 양적 완화 지금 이제 버냉키의 3차 이제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예. 과연 그러면은 미국의 경기, 소위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인가. 즉, 실물 경제에 이제 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이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인가에 이제 달려 있겠죠. 예. 그래서 너무 그 이 비관할 필요는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두 번째 그동안에 시도가 됐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1차 양적 완화는 이제 지난 2008년, 그러니까 바로 이 글로벌 금융 그 위기가 있은 바로 직후에 11월 달에 그때 이제 대량으로 즉각적으로 이 투입을 했죠.
그 다음에 2차 양적 완화가 이제 그 2년 후에 딱 2년 후에 2010년에 예. 또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아직 그렇게 뭘 뚜렷한 그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도 괜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 그래서 이 돈만 풀리고 인프레 되는 게 아닌가라고 비관적인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나름대로 또 버냉키는 그야말로 이 세계의 석학 중에 석학 출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 보관이 있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기대는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물 경제가 움직이려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또 이 기업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뿐이 아니라 또 이 유럽이나 또 이런 데서 같이 호응을 해줘야 그 효과가 나니까 예.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죠. 네, 좀 기다려 본다면 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소주제를 또 나눠봤습니다. 소주제별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과연 기다려본다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좀 양적 완화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양적 완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까 그 김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양적 완화가 가진 그 특징과 또 그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돈을 푼다는 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위에서 상류에서 막 물을 흘러 보내는데 이 댐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으면 네. 아래로 이제 물이 안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댐에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물이 오면 그러면 이제 상류에서 물을 보내주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라면 댐의 문은 바로 은행 역할이거든요. 예, 은행들이 이제 조금 문을 열어서 돈을 좀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동안 이제 그 안 줬던 그런 그 대상에 대해서도 돈도 대출해줘. 그래야 돈이 이제 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많이 들으시고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그 수문이 열리질 않고 있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 얘기를 들어봐도 이 은행 가면은 뭐 대출을 주질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그 주택담보대출 그렇게 잘 주던 은행들이 네. 전부 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새가슴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주질 않고 자꾸 연장하고 뭐 그다음에 더 있다 오라고 그러고 뭐 조금만 주고 금리 조건도 나쁘고 그러니까 네. 위에서는 참 답답한 겁니다. 자꾸 물은 흘려보내는데 그게 아래로 내려가질 않으니까 아래쪽엔 가뭄 든다 뭐 논밭에 물이 모자라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은행들만 탓할 수 없는 게 은행들도 그 위기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비판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자본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본도 많이 메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은행들이 새가슴이 된 상태고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서 결국 이제 상류와 하류가 느끼는 이 괴리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 Q3가 나온 것도 결국은 두 번이나 그렇게 크게 했지만 약간 따뜻해지는 정도지 좀 이렇게 물이 확확 그냥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밌는 거는 돈을 풀려면은 채권을 사고 돈을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이 푸는데 예. 그 대상 채권을 그 주택담보부증권으로 이번에 그렇죠. 발표를 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직접 주택부분으로 좀 흘러가라는 뜻으로 주택담보부증권을 사주겠다. 예. 그렇게 이제 그,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이제 그 돈들이 주택부문으로 다시 이제 흘러 들어가서 그쪽 가격이 조금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만 올라주기만 해도 네. 이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와 기타 실물투자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주택부문을 아주 이렇게 타겟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집값을 바닥 치쳤으니까 좀 올라가게 만들자. 약간의 그 제가 볼 때는 국지적 인플레이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성공을 하면 이제 조금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많이 좋아질 거는 같은데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은행들의 행태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예, 이제 좀 대출도 더 주고 조금 더 수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그 앞으로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양적 완화가 단행된 이후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은행들의 문이 풀리면서 투자도 좀 촉진이 되고 소비도 촉진이 되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양적 완화가 정말 경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답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앞서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냥 막연한 긍정은 예. 아니고요. 예. 제가 그 이 버냉키가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그랬는데 네. 왜 그 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 통화 정책을 이제 필요할 때 이 실물 경기를 부양하려고 느리면은 바로 그냥 그 이 정부의 이제 국채를 이제 중앙은행인 이제 연준이 그걸 가지고 이게 공개 시장에 가서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그걸 팔고 아니면 사고 해서 이 통화 조절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일반 아니면 은행이나 또 다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들이고 돈을 푸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양적 완화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양적 완화를 쓰게 된 이유는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 경제를 자기 자체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돈을 푼다 그러면은 많은 나라들이 그거를 반대를 하게 됩니다. 예. 달러를 그냥 풀게 되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치가 내려가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그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장애들 생각한 것은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돈을 좀 이렇게 가지고선 이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소위 그 돈 장사죠. 근데 장기적으로 자기 돈을 이렇게 이, 오랫동안 묶어두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네들에게 단기 국채를 이렇게 주고 돈을 받고 그리고선 이제 그걸 다시 또 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면은 인플레라고 반드시 볼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돈을 좀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흡수해서 그걸 다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투자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가에게 돈을 준다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인플레를 안 하면서 이제 이 자금을 이렇게 이 사업가에게 이제 줘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금리가 이제 낮은 상태에서 낮아도 돈을 안 빌려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투자 의욕이 있는 특히 장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그런 그 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이렇게 이 자금을 이렇게 이 제공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장기 이자는 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이자는 조금 올라가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는 덜 되면서 이 유동성을 좀 공급해 보자. 이 금리 효과만 가지고는 뭐 투자가 안 된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우리 윤 원장께서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것만 가지고도 효과가 좀 미진하니까 그러면은 국채뿐이 아니라 이제 그 국채는 정부가 발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주택 담보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돈으로 이제 바꿔주면서 당신도 그걸 우리한테 주면 돈을 이렇게 받아서 투자를 하라. 그래서 민간 은행이 발행한 채권도 그거를 매입해 주는 그런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좀 더 유동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그런 그 이 조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기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실물 경제가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바로 우리 그 이 2012년에 저 들은 바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100년간 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그 셰일 가스라는 그 이 얘긴데 이게 지금 이제 벌써 그 효과가 가스가 그동안에 한 이 4, 5불 하던 것이 이게 나오면서 시장에 2, 3불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에너지 시장에, 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이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셰일가스가
이 100년간 쓸 수 있는 그런 그 이 가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아무나 다 물론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캐나다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거를 그 이 그러니까 고압력을 이렇게 써서 그다음에 그거를 그 수직으로 이렇게 시추를 해 가지고 고속의 고압의 물을 이렇게 넣어서 그 진흙에 있는 그런 그 가스와 이 오일을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퍼져서 나오게 하는 그런 네. 기술인데 그 기술을 미국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그 이 가스가 아, 이 값이 내려가면은 미국의 생산비도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미국 경제가 제일 먼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믿음을 깔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네,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들어봤는데 또 저희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씩 듣고 또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는데 환율 방어 차원에서 단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가 물론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는 환율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브라질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고 인도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예. 예, 당장 돈으로 보면은 당연히 미국 돈 많아지고 자기 나라 돈은 그대로 있으면 자기 나라 돈 가치는 올라가고 예. 미국 돈 가치는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양의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그 완화 정책이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신흥국들의 수출 같은 것들을 더 활성화시킨다거나 주택 경기를 더 부양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든가 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실물 쪽에서는 또 거꾸로 좋은 효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흥국들의 입장은 이제 일단 그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유럽 쪽에서 위기가 진정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호재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돈을 풀어갖고 경기를 조금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물론 그 답답한 마음은 알 수가 있지만 예. 그러나 처음에 이 위기가 시작된 그 위기의 진원지 쪽에서 먼저 그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위기가 극복이 되고 진정이 되고 극복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만 그다음 그 회복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잘 보면서 신흥국들도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당장 이제 돈이 많아지고 여기는 별로 안 많으니까 네. 환율이 조정이 돼서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 이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기업들이 자기의 이익을 줄이거나 혹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큰 그림에서 볼 때 개별 기업은 환율의 조정이 힘들지만 네. 더군다나 전 세계 경제를 대상으로 볼 때는 양적 완화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빨리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전체 그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전체 경제가 얼어붙었던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어떤 계기 그 계기는 신흥국이 마련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그 계기는 네. 선진국들이 위기를 만들어낸 위기의 진원지가 된 선진국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판을 좀 하더라도 또 일정 부분은 박수를 쳐주면서 빨리 좀 회복하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개념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 대국들의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 물론 희생은 있겠지만 이러한 희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양적 완화가 정말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될까요? 뭐 환율은 사실은 그 이 미국의 달러의 양적 완화 때문에 그 좀 달러 가치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은 이 국제통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여러 신흥국가를 비롯해서, 이 과거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 국제 유동성이, 즉 국제통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로도 그렇지만은 이 달러화가 상당히 그 필요가 많이 되고 그래서 더 공급이 돼야 된다는 그런 믿음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그 각 유로에서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다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각자 다 이제 대응해서 이 통화를 그러니까 양쪽으로 더 확대시킬 것이니까
역시 이 환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달러가 언제쯤에서는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달러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이 거래나 무역 거래에 대해 조금 그 이 지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지금 이 아직도 이 글로벌리 이 유동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딜레버리징이라든지 수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실물 경제가 탄력을 받고 좀 궤도에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양적 완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걸리고 조그마한 희생은 필요하겠지만 효과는 결국에는 나타날 것이다라는 데 두 분께서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경기 저점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그건 참 뭐 아무도 모릅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그 경제 관련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또 우리나라로 유럽에서도 중요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쭉 한번 들어보고 또 저도 분석해보고 그러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국제적 리더십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 전부 다 자기 문제 그냥 갇혀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요. 네. 유럽도 사실 조금 대국으로서 독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도 좀 들여다보고 하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유럽 내부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 문제 너무 이제 메모리돼 있는 느낌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그 낙관적인 전망으로 해주신 분이 유럽 안전기금 EFSF라고 하는 기구 이제는 10월 달부터 ESM이라고 하는 상설기구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그 CEO신 그 레글링이라고 하는 그 CEO 독일 분이신데 그분이 딱 그러대요. 한 1, 2년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아,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가장 그 낙관적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유럽 쪽은 지금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소위 이제 그 S&P라는 프로그램, LTRO, 그 다음에 이제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이라고 그래서 OMT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은행 쪽 을 지원하는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스페인이나 이태리의 은행이 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행들이 일단 문을 닫지 않도록 도와줌으로써 실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보자라는 건데 그렇게 은행 쪽에 신경 쓰고 미국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주택 부분 신경 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흥국들은 환율 때문에 신경 쓰고 각자 자기 문제에 메몰이돼 있는데 이제 그 계기는 역시 유럽보다는 미국이 조금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중국까지 포함하면은 미국, 유럽, 중국 중에서 결국은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미국이 좀 따뜻해지면서 유럽이 쫓아오고 이제 중국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견인이 되는 이런 그 세계의 그 고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되는 과정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유럽 쪽에서 바닥 쳤다는 신호가 보여주면서 위기가 이제 스페인까지는 안 갔다라는 스페인이 잘 넘어가는 듯하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미국의 회복세가 좀 더 파팔라지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 따뜻함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최소한 한 1, 2년 예 그리고 미국이 이제 조금 나아진다고 느끼는 내년 정도부터 이제 온도는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 최악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 한 내년까지 좀 고생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낙관적 전망을 해봅니다. 네. 스페인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미국 경기가 먼저 회복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물론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또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 부동산 지표가 약간씩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정말 회복된다면은 소비를 촉진할 만큼 강력한 기제가 되는 건가요? 그 미국의 주택 경기는 아직 뭐 살아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이 그러면 저점을 치겠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나 아니면 내년이 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이 재정 지출을 시작을 할 때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려면은 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 그 부채 그 한도를 그 정했기 때문에 그 한도에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지금 이제 그 한도가 한 그 15조 정도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게 예. 이제 거의 차이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 그 기업하는 그 협회에서 얘기가 그걸 좀 1년 정도 좀 더 미뤘으면 좋겠다. 연장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미국에 있어서는 그 이 부채나 이 적자를 그런 식으로 계속 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좀 1년 정도는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적자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한 1년 이내에 확실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버냉키의 이 양적 완화에는 확실하게 한 달에 거의 뭐 400억 달러씩 풀겠다. 네. 무한대로 풀겠다. 매년 1년 동안 적은.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의 드라키 총재도 뭐 무한정하였던 그 각 유럽의 국가에서 채권만 국채를 가져오면은 그 유로로 바꿔주겠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유동성 공급은 그 확대시키겠다라는 그런 그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에 조금 찔끔찔끔 그런 식으로 이 유동성을 제공해서 효과가 없었다면은 네. 이제는 이제 유럽 전체와 미국이 힘을 합쳐서 이제 유동성 공급에는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의 실물 경제 효과가 1년 이내는 나타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G2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뭐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는 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또 10월 중에 정권 이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 경제도 역시 이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처럼 그렇게 수출이 고속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도 다소 그 이 실물적으로 위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인애들은 워낙 그 이 노동력도 많고 임금이 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수를 하든지 해서 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아니 버틴다기라기보다는 그 계속해서 마음만 먹으면은 그 어느 정도 인플레를 감안하더라도 그 이 성장률을 높이 유지할 수 있겠는데 예. 이제 중국도 인플레를 상당히 심각한 그 이 과제로 보기 때문에 그게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 대신 이제 이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세계 경제에 어떤 그 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유한화가 이 국제 통화로 일단은 이 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제 중국은 나름대로 국제화를 유한의 국제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뭐 유한화가 이 국제 특히 이제 거래에 무역 거래에 통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것도 범위도 넓혀가고 하는 등 해서 중국의 그러한 그 이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그 해준다는 것은 고무적인 그런 그 이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예.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자꾸 그렇죠. 줄어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얼마나 떨어질라나 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거의 연말이 이제 예.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잘 보셨겠지만 상저하저. 이 거의 상저하저입니다. 네. 예. 처음에 상저하고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가져오는 거 보니까 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뭐, KDI 같은 경우는 이제 2%대로.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재작년 6%, 작년 한 3%대, 이제는 올해는 한 2%대로 거의 이제 굳혀져가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하여간 이 정도에서 맞고 말하자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면 참 고맙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이제 60km 달리다가 30km 달리다가 20km 달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막 저속으로 가니까 이거 뭐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최악의 경우에 정말 경제가 나빠질 때는 뒤로 가거든요. 마이너스 성장.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같은 데는 막 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간다는 거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준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6, 3, 2로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전진을 하고 있다, 천천히.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편. 절대적인 숫자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 상태를 좀 이제 견뎌가면서 좀 가면은 내년은 한 다시 3%대에 이제 조금 회복되는 수준의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올해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20km 가다가 30km로 조금 빨라지고, 그 다음에는 4, 50km까지 갈 수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최악은 벗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터널의 끝이 조금 보이는 듯한데 마지막 그 캄캄한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터널이 길 줄은 몰랐고. 그렇죠. 금방 터널을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하반기에도 못 빠져나오고 계속 상반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이거는 좀 실망스럽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두 가지 부분을 좀 같이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 회복세는 더디겠지만 실망스러운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올해가 좀 저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양적 완화가 경기 회복에 좀 버팀목이 될 것이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한국 경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UN 뉴스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GS칼텍스 중국 공장을 방문해 중국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육성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만수 산업금융지주 회장은 전직 부총리 장관 추천 간담회에 참석해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한 외환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충식 NH농협은행장은 인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CEO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은 최근 악화된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라며 경제인들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은 문구산 골든브릿지 베트남 증권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최광철 SK건설 사장은 추석 연휴인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건설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특별 좌담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결국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라는 평가였고요. 경기 회복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자세한 말씀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앞서서 세계 경제 성장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하반기와 2013년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KDI는 2.5 정도. 예, 다 그 정도 같습니다. 네. 예, 상반기 한 2.6, 하반기 2.5에서 한 2.2%대 중반. 근데 뭐 또 더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IB 쪽의 일부는 뭐 1%대 후반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2%대 중반이나 초반 중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정도면은 그냥 어떻게 그 넘어갈 만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고요. 그러나 안심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해 내년도는 이제 조금 나아지는 정도. 근데 내년엔 좋아진다는 말도 이제 이거 믿을 수 있는 건지는 그거는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상저하고를 계속 얘기했다가 상저하 중으로 갔다가 상저하 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제 2012 저 2013 중 뭐 이런 정도 되는 거냐? 이제 물론 뭐 저 못 믿겠다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하여튼 2012년 저 2013년 중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어서
항상 앞을 볼 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건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런 그 부분이 좀 대세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가 저점인 줄 알았더니 하반기까지가 계속 저점으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그 의미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경기는 안 좋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내적인 평가보다는 또 대외적인 평가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계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금융 조달 비용은 크게 낮아졌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소비를 줄이는 내수 경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 가계 부채가 네. 지금 우리나라 거의 그 지금 천조 원에 그 달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이 문제는 사실 오랜 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이 만들어진 문제인데 이것을 단시에 해결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하게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그 부작용이 후유증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지만이라도 해서 지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지금 이제 이 한국 경제에 그러면은 그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예. 했을 때 뭐 지난 1, 4분기는 2.8%, 그다음에 2, 4분기는 2.4%,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낮게 잡고 이제 그러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12월 달에 남겨두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그 이 투자 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보류되고 있고 연기되고 있고 또 가뜩이나 기업들 바깥에 나간 큰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거의 자신감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성장률이 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내년에는 뭐, 정치적인 그런 그 불확실성도 좀 이제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2%, 1%의 성장률은 비정상적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뭐 7, 8%가 너무 뭐 압축 성장 시대라고 하지만 4, 5%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10년, 20년 전에 비하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그 이 기업의 회사에 그 이 직원들이 다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쓰고 정보의 이 수집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원래 이 90년대 초에 미국에서도 그 대단 학자들이 한 10년 이후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 10년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하면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내년에는 다시 2, 3%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무튼 경기는 내년 정도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야기할 때 수출 중심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수출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도 좋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무역 수지를 얘기하는 거하고 예. 수출을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무역 수지는 수출 빼기 수입이기 때문에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수출이 줄는데 수입이 더 줄었다. 그럼 무역 수지는 좋아집니다. 네, 이걸 불황의 이제 불황의 흑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수출도 줄고 수입은 더 줄어서 오히려 그 무역 수지 경상 수지는 더 좋아질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예상보다. 그래서 뭐 예, 한 100억 불 정도 예상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한 뭐 200억 불 가까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게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할 때는 항상 투자를 많이 할 때 수입을 많이 하는데 투자 많이 해서 또 내년 내후년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단 수출 줄 때 수입이 더 줄면 무역 수지는 유지가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달러가 더 우리나라에서 쌓이면은 외환보유고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한 해, 두 해 정도 그거를 겪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생산의 어떤 그 생산 능력, 캐패시티가 있는데 그 생산 능력이 100% 활용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유휴 생산 시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잘 안 팔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실업도 생기고 투자 부진으로 연결이 되니까 한 해 정도는 뭐 수출 부진 뭐 괜찮은데 두 해 세 겹치면 안 된다는 면에서 예. 올해 정도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수출 부문에서의 그런 타격이 올해 정도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수출 줄고 수입 더 줄어서 불황행 흑자로 끝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불황형 흑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선이 실제로 경제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하우스포어에 대한 정책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 나름대로 그... 이... 뭐 합리성도 네.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이 구호는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이 낙오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전보다는 이 케어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거로 받아들이고 싶고 이제 정작 그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또 물론 이제 사람들의 위치와 또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이 다를 겁니다. 아주 사회주의 쪽으로 가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주 이 시장 자유시장 쪽으로 가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이제 대통령이 어디에 서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예.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벌써 9월이 지나가고, 한 석 달 남았는데, 이 동안에 경제적인 그 영향을 굳이 우리가 챙겨본다면, 이미 3개월 전부터 그 이 결정했던 그런 투자 계획이나 또 생산 이런 그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그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남아 있는 동안에 그 나타나는 경제 변수나 지표들은 나름대로 좀 그 낮게 나오지 않겠는가 좀 낮은 수준으로 근데 이제 지금 3개월 동안에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은 내년에 1사분기나 2사분기에 좀 조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습니다. 그 내년에 이제 불확실성이 네. 없어지고 또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끌고 가면서 앞서서 이제 회복이 빨리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가 나름대로 이제 받쳐주면 우리는 미국과 이제 중국에 이렇게 등에 업어서 이런 그 효과를 취하면 또 그런대로 괜찮은 그 이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참 야심차게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두 분의 깊이 있는 말씀을 또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화를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저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또 안타깝게도 왔는데요. 세계의 여러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신성장 동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셰일가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은 어떤 것을 삼아야 할지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는 어떻게 마무리를 좀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질문 하나하나가 뭐 거의 한 시간짜리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가계부채 문제 아까 이런 것도 뭐 예. 세미나 수십 개가 열리고 맞아요. 있는 정도 수준의 질문이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폭넓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린 신성장 동력이 이제 역시 수출과 내수 간의 균형 그리고 내수 서비스의 고급화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제조업을 별로 싫어하고 서비스 고급 서비스 쪽에 일자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뭐 안 좋아하는 일자리 가지고 얘기해봤자 뭐 별로 가서 일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그 인력시장 내지는 노동시장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인력들의 선호의 문제 같은 것들, 학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네. 갈등이 심해져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뭐 저는 좀 너무 그 조급하게 보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예,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단타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네. 제가 알지만은 저도 좀 옛날에 해봤습니다만은 예. 한국 경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득하게 좀 장기적 투자가 역시 주식 투자의 묘미가 아닌가. 예, 한 그 템포, 한 그 일희일비를 하는 식의 투자를 하면은 계속해서 좋은 종목 그 투자하다가 나중에 가면 꼭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네. 꼭 한번은 생긴다는 면에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좀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좀 견딜 수가 있지. 그렇게 단기적 투자로 계속 일관하면 한 번은 반드시 그런 그 많이 이익을 보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네. 그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우리 경제에 대한 장기적 믿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장기적 신성장 동력 포함해서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투자적 관점을 좀 견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겠습니까? 예, 결국은 신성장 동력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을 또 키우고 예. 또 생산성도 좀 높이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기술도 이제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들은 다 뭐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지금 우리의 그 수출 시장도 그렇고 또 노동 시장을 보면 이게 글로벌이 이렇게 다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우리에 맞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지금 이제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준에 맞는 그 기술을 이제 찾아서 해야지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는 그런 분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그 이 외국인들이 와서 3D 직종에 많이 이제 그 직종을 채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대기업들은 그 국제 경쟁 사회에서 맞먹는 그런 그 높은 기술을 이제 터득을 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중고급 상 이런 그 수준의 기술을 이렇게 접하고 또 습득하고 배워주고 그런 그거에 좀 우리가 더 이 그 주력을 해서 그 기술을 찾으면은 또 이제 다른 데 이 그 수출 시장에 경쟁력 있는 그런 그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우리 젊은 이제 청년들이 외국어를 하나씩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제 영어를 잘 해가지고 이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또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동업자가 되고 또 이런 그 기업을 만들고 해서 네. 그런 그 이 동쪽으로 활동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또 이 취업을 하는 그런 그 이 전략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 좌담으로 한 시간 또 꾸며봤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 전환점이 될까라는 주제였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정말 물론 힘든 시기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한 발짝 또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균관대학교의 김인철 교수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윤창현 원장 감사합니다. 네.